아까 손 번쩍 드셨는데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천에서 온 유스키라고 합니다. 네. 자 일단 강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? 오늘 강의는 제가 젊어 보이지만 노후를 대책할 나이거든요.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. 네. 연세가 어떻게 그렇게 진짜 안 들어 보이시는데? 저랑 친구처럼. 예. 네. 62세입니다. 예? 야,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이분이 62세처럼 보이세요? 누가 봐도 한 63세. 농담입니다. 예, 농담. 예, 농담이에요. 워낙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농담이 가능한 거예요. 예. 진짜 한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는데. 예. 요즘 100세 시대라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은퇴를 한 후에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가진 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갖고 100세 미모가 있으시잖아요, 일단. 예.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예, 질문하고 싶습니다. 예. 62세신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, 나는 젊어 보이긴 한데 미모 빼곤 가진 게 없다. 자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연금을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시네요. 근데 이제 말씀 속에 답을 이미 하신 것 같아요. 아, 왜냐하면 그래? 미모? 아니요. 왜냐하면 이제 100세 플러스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. 사실 예. 100세보다 더 살 수 있다.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80세나 90세에 개시할 수 있는 연금을 사실은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당장은 내가 건강하고 예쁘시기 때문에 네.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일부를 다시 내가 정말 연금에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때를 위해서 80대, 90대를 위한 연금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. 그렇죠. 예전 같았으면 이제 62세시면 진짜 노후가 좀 짧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연금 개시 예, 개시하셔서 네. 이제 죽을 날 기다리던 네. 시절도 있었죠. 아유. 예, 지금 뭐 이분 아주 청춘이죠. 예. 혹시 그 남편도 건강하시고? 네, 조금 건강은 안 좋고. 아, 남편도 있으시고. 예. 예.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남편이 또 건강하지 않으니까 좀 더 내가 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게 드시겠네요. 그렇죠. 예. 예 알겠습니다. 자, 이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용기를 내셔서 질문해 주셨고.